저희들은 오늘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습니다. 언론에 대한 갑질이자 포털 장악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찬 의원은 전 정권의 언론 통제와 관련하여 주목하던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조속히 과방위에서 사임을 시켜야 합니다. 또한 향후 조사 및 수사 결과에 따라 윤영찬 의원은 의원직을 포함한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희들은 오늘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습니다. 언론에 대한 갑질이자 포털 장악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포털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호도한다는 많은 비판과 국민들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야당에서 제 전화에 찍힌 사진을 가지고 언론 장악이다, 포털 장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치 공세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아일보 출신의 네이버 이사 부사장 출신의 전국 인터넷 한국 인터넷 기업회 상임 부위원장 출신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출신입니다. 윤영찬 의원은 우리 국민의힘 이 현 정권의 언론 통제와 관련하여 주목하던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청와대가 왜 윤영찬 의원을 청와대에서 국회의원으로 만들었는지 여러분이 충분히 짐작하실 것입니다. 조호영 대표 연설하실 때 메인의 전문까지 포함시켜서 뜨는 것을 보고 이거는 형평성상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제가 그 경위를 파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적어도 예정돼 있던 양당 대표의 연설에 대해서 카카오의 메인 페이지에서 같은 분량으로 똑같은 비중으로 나가기를 바랐던 것일 뿐입니다. 지금이 무슨 보도지침 시대, 언론 통제 시대도 아닌데 국회의원이 이젠 대놓고 국회에 들어오라 마라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부적절한 태도이고 오만불손이 느껴지는, 서슬퍼런 갑질이 느껴지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여당 의원이 포털을 아무 거리낌 없이 국회로 처치하는 서슬픈 권력의 이면을 노출했습니다. 이런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 이 행위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당에서 저는 적절한 대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좀 감히 드리고 있습니다. 조속히 과방위에서 사임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이런 인사와 함께 상임위 활동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향후 조사 및 수사 결과에 따라 윤영찬 의원은 의원직을 포함한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언론 장악이다, 포털 장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치 공세를 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